안녕하세요. 미즈노 프로 스태프 최혜영 프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중 하나가 어드레스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. 제가 작게나마 아마추어 분들이 어드레스 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어드레스 때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너무 뒤꿈치에 되게 많으시고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냥 이러다 보면 상체 힘도 많이 들어가고 좀 스윙하는 부분에서 되게 부자연스럽고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편하게 스윙이 회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앞꿈치에다가 체중을 중심을 두고요. 엉덩이가 뒤꿈치에 최대한 걸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드레스를 많이 하면은 상체에도 힘이 빠지고 손에도 힘이 빠져서 회전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도 이렇게 어드레스 하시면 아마 스윙하는데 되게 자연스럽고 거리도 많이 나실 것 같아요.